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현대로템입니다. 또 현대로템인데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질 않고 있고 뭐 때마침 또 빈살만 왕세자가 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이야기를 안 할래야 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차기 등극 테마로 현대로템을 네,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말씀해 주셨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어느 정도 단기에 올라온 상황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테마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로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옴시티 쪽에 수소 트램의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도 이제 노르웨이와 그리고 체코의 K2 본업인 방산에서 K2 전차의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대로템을 보시면서 뭐 대하 TI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 철도에 어떤 방점을 찍고 계시는데 현대로템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도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수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수소, 같습니다. 네. 네. 왜냐? 사우디는 수소에 진심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가요? 싶어요. 네.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원유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수소 수출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린소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서 물을 분해시켜서 만든 수소를 그리고 수출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우디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 신재생 쪽에서 아주 진짜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낮에는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쵸, 태양광. 그쵸. 낮에는 태양광을 돌릴 수 있고요. 밤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풍력을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24시간 내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이면이 바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지만 사우디는 이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부분에 특화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선 원유로 제한된 어떤 사업 구조로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충분히 잡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네옴시티를 봤을 때는 뭐 한미 글로벌, 현대 건설 이렇게 소위 해서 건설 쪽에 우리가 좀 집중했다라면은 지금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사우디는 건설도 있지만 좀더 파고들어 하니까 수소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소 쪽에 과연 우리가 어떤 쪽에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를 하는 기업들이 뭐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냥 테마적인 관점이고 현대 로템이 올라가는 이유는 빈살만 주서 아예 꼭 찍은 겁니다. 수소 트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현대 로템을 딱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게 수가 반응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현대 로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어떤 보너스로 이제 철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